자, 13번째 스테이지. 일단 제목이 없는 건데, 잠깐. 자, 일단은 세이브부터 합시다. 세이브. 세이브를 해봐야 알겠죠. 예. 자, 세이브를 해봐야 본데, 13번째 스테이지가 나왔네요. 검은 날개 불꽃 마법. 아니요, 저 앱소울스 저는 오타쿠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좀 그래 그게요. 자, 잠깐 좀 멈추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좀 원래 이랬 이렇거든요. 근데 예, 이게 왜 목소리가 이랬냐 하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앱소울스님. 뭐 나중에 제가 게임 목소리가 재밌었다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앱소울스님. 예, 감사해요. 제가 목소리 근데 제가 녹음한 거 들으면은요 지금 충격이에요. 자자자. 이쯤에서 하고요. Back to work. 계속 가죠. 자, 그러면은 일단 주변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은 대충 감 잡아도 일단은 루시아를 없애는 게 우리나 루시아를 없애야지 나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이게 검은 날개가 레이븐이라 나오는구나. 그 레이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갈까마귀 이런 거. 예. 자, 지금 보니까 서큐버스, 다크엘프, 실버 드래곤 오고 지금 블루 드래곤인데. 자, 그리고 여기 픽시도 있어요. 여기 픽시 있죠. 예. 픽시는 지금 슬립 쓰면은 괜히 고쳐핀다. 아무래도 블루 드래곤이 냉기 기술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신경 쓰이는데. 예. 자, 일단은 예, 저는 지금 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캠 안 샀거든요. 게다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자, 일단은 선봉장을 쓰고요. 제 나이 지금 서른이에요. 서른인데도 제가 이 게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딱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위로 올라갔다는 지금 서큐버스도 있고 블루 드래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녀석도 뭐야? 이불 샤만? 야, 클라네 클라스 야, 클라스요. 일단은 수가 저거 쪽으로 가는. 에이씨, 몰라. 일단은 계속 가자. 미안해요. 아, 제가 좀 착각했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정면 승부보다는 측면 공격을 한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요쪽을 측면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왜냐면 여기는 고지대라서 좀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소닉 목소리로 닮았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지만은 제가 소닉 목소리하고 닮았다라고는 좀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제 목소리 가지고 거짓말 치고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앱소울스님 좀 고맙고요. 말해준 거. 잘 받아듣도록. 잘. BJ 소닉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베스트 BJ분 중에서 아는 사람이 뭐 제가 한 명 팬인데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인 끌게요. 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선정을 합시다. 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하. 야, 이딴 식이네 진짜. 지금 다크에프가 지금 마법 쓰는 거를 생각 못했어요. 예. 야, 그럼 얘들 마법 쓰겠는데? 아, 이럴 줄 알았다. 꽝. 아, 데미지 26.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 서큐버스에 또 매료가 또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난감해요 지금. 얘 또 올린다 진짜. 뭐야, 매료된 거는 못 올린다 이거야 지금. 좋아. 그러면은, 자,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이게 호환성 때문에요. 호환성이 지금 98이거든요, 이게. OS가 98이다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방송할 때 제가 사고 한번 쳤죠. 예. 테스트 하라고.
아니요, 파렌치키스 말고요. 그 이전에 제가 페이퍼스 플리즈 했거든요. 페이퍼 플리즈. 그 제 방송국 들어가셔서요. 제 방송국 주소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농담은 못하지만은 예, 목소리는 있으니까. 예. 자, 일단은 장비부터 일단 장착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 제가. 미안해요. 자, 파리티자는 일단은 일단은 못하고. 큐이보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외. 카리미드 알키미스트 지팡이 이걸 장착. 일단 이걸 팔아봅시다. 팔아볼게요. 마술사의 지팡이도 일단은 팔고요. 자, 오피리아에게는 레이트볼을 일단 무장하고요. 자, 그리고 티티는 아이쿠야 이거 어떡하냐. 뭐 일단은 장비해주고 패드로브까지 장착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 팔아봅시다.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팔아버리는게 그게 나아요. 목금토만 제가 일을 가기 때문에. 예. 목금토는 그 제 방송국 주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목금토는 방송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아시죠? 예, 좀 나쁜 소식 때문에 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 그쪽 계획에 산다는 것만큼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가급적이면은 뭐, 근데 또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제 집이 제가 1인 방송국 그 BGM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가정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집에서 눌려 사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블루드래곤은 처리는 했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일단 상황 봐서는 저기 또 서큐버스가 좀 눈이 좀 거슬리고, 여기 또 블루드래곤도 눈이 거슬려요. 자, 일단 판매 행동 끝났고, 일단은 맞다. TT한테 어스로 일단은 화답을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자, 제가 해결해줬는데, 그 마시아에게 뮤트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마법 주문을 아예 못하게 해주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3에 나오는 사일렌스랑 비슷하다는 거 알겠죠? 자, 이 뮤트가 그렇군요. 자, 이거 뮤트를 누구한테 쓰냐 여러분들인데, 자, 일단은 다크엘프도 지금 그 뭐지 토계열의 그 마법을 쓰고 있고, 서큐버스는 얘는 좀 암흑결인데 이쪽이 마인드 컨트롤 마찬가지군요 저건. 그러면은 거리상 줘서 거리상 줘서 이렇게 가서 저 서큐버스에게 뮤트를 걸도록 합시다. 아예 그냥 말을 못하게 해주는 게 낫겠지. 온라인 게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게임은 제가 지금 1000K 방송하기 때문에 좀 하기가 좀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테스트 방송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한 달 전이긴 한데 1000K 방송하기가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자, 일단은 맞다. 얘 리스토어 때문에 안 되지. 깜빡했어. 자, 그러면 카린도 일단은 빠져나갑시다. 카린도 일단은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게 오히려 더 좋고. 제가 게다가 또 초보 BJ이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은 좀 잘 안 해요. 근데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제가 여전히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랑 마인크래프트. 왜 저는 그게 인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전 그 이해 못해 진짜. 아, 진짜 저 이해 못해요 진짜. 그게 왜, 예, 롤이란 마크. 그게 저는 근데 그게 국민 게임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도. 왜냐하면은 차라리 던전 앤 파이터 같으면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롤이 왜 인기가 있는지는 전혀 지금 모르거든요. 아예 이해를 못해요. 자, 서큐버스가
아하. 죄송합니다, 엘프로스님. 같이 하고 싶은데요. 제가 유튜브로 올리는 것 때문에 좀 그래요. 게다가 또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다른 일도 있으니까요. 아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지금 기절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아닌가? 아, 아직까지 아니구나. 야, 이것도 매로 걸겠네, 이거. 자, 일단 마비 걸렸는데 매료 걸렸으면은 이거는 진짜 첩첩승중인데 이거. 아니요, 저는 현질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돈을 아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아이템 현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질하면은 왠지 도박성이 짙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디 봅시다. 지금 야, 이거 왠지 좀 일단은 잠깐. 야, 일단은 뭐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일단 생각. 아, 감사합니다, 엡소로스님.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마트폰 이용자분들도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이용자분들도 예,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 레오는 지금 행동 못하지, 지금 마비 걸렸으니까. 자, 팜을 이용해서 리커버리 쓸 수는 없겠네. 자, 일단은 요 위치 중으로 가서요 팔을 소개하죠. 일단 저 녀석도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좀 신경 쓰이긴 해요. 지금 고지대 녀석들이 제일 신경 쓰이긴 한데 그걸 모르죠.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자, 지금 상황에서 슬래셔를 쓰면, 슬래셔는 기술이 있거든요, 레온한테. 슬래셔 기술 써봐서 지금 지형 지물 때문에 지금 안 되죠. 예. 일단 방법 하나. 일단 한 명씩 다구리 시키는 게 오래 나요. 일단 침묵 걸려있는 녀석에게는 이렇게 칼빵 하나 보내주고 주먹빵도 하나 보내줘야죠. 예. 자, 지금 봅시다. 이 정도의 데미지면은, 오케이. 좋아. 일단 백스텝을 각오해야 돼요. 백스텝은 자, 40이란 데미지. 오, 이제 레벨 올 때 됐네요. 아이고, 미안해요. 자, 브라이언도 일단은 위치 좀 해봐. 일단은 활 맞을 각오나 베이스. 저는 37이란 데미지. 자, 그리고 키가 조금만 좀 벌려놓읍시다. 왜냐하면은 얘 기술 쓰는 것 중에요, 이게 있거든요. 예, 스톤 엣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떨어져야겠어요. 일단은 어스로 치료를 해주고. 자, 레벨 13 올랐고요. 자, 선정렸어요 지금. 달리 방도 없어요 지금. 자, 활 맞는 곳은 브라이언이고 데미지는 16. 오케이. 자, 아, 이것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근데 지금 엘프인 오피리아는 오케이, 지금 뭐 상태는 괜찮은거네요. 예. 설마 여기서 마비 오는거 아니겠지.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방도를 처리하겠다 이거. 어떡하냐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수정을. 와, 일단 후퇴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일단은 자, 근데 여기서 또 내려갈 것 같아. 아니면은 백합짓을 한다든지. 역시 이 석큐버스 백합이었어. 아, 기절했다.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자, 비상경보 발생이에요. 비상경보. 야, 이거 또 초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야, 어, 그래도 일단은 풀렸습니다 티티는. 자, 그러면은 한번 먹여줍시다. 복수해야죠. 테이큰. 물론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예, 복수는 하지 맙시다. 그만하세요 보보 이런거. 자, 일단은 어, 아, 브라이언이 조금만 좀 했으면 좋겠네. 씨. 자, 일단은 각성제가 있으니까요. 각성제를 위해서 일단은 깨워줍시다. 어차피 에너지는 반밖에 안 주니까. 자, 도구를 위해서 각성제를 쓰죠. 자, 그리고 저 서큐버스를 어, 잠깐만 이 녀석이 크리를 주고 좀 속을 좀 후련하게 좀 해야겠다. 아니네, 네. 에이씨. 아, 나 크리 저 크리 줄려 했었거든요. 근데 아, 자, 일단 빠집시다. 오피력 일단은 오피력을 뒤로 빠져서. 한방 먹여주면은 데미지 17.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를 이용해서요 저 서큐버스를 아예 발목 묶어야겠어요. 기절보다 나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 생각해보자. 일단은 지금 달리 방법 없으니까 한방 때려주죠. 15면은 한방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뭐 어느정도 위기에서 잘 벗어났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겠지만요. 자, 아하, 이거 큰일났네. 어허, 야, 에어 라이플도 둘 다 잘 신경 써 있는 거. 아, 얘 기절이다 분명. 기절했어요. 예. 네. 자, 이불 잡는 데네. 아, 이번에도 초월친 것 같아 이거 진짜. 자, 일단은 파움을 이용해서 그 라이프를 기절시킬 라이프를 일단 깨웁시다. 왜냐면 얘는 리저렉션 기술이 있거든요. 리저렉션 이거는 오타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아, 알아주세요. 자, 마법 사용하고 어, 그래, 33이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마샤도 일단 빠져서 라이프를 지원해줘야겠어요. 아이템 얻는 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실버 드래곤 지금 체력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 공병을 일단 처리하고 봅시다. 공병이 지금 제일 눈에 보입니다. 자, 레벨 10으로 일단 경험치 올렸고, 자, 레오는 이쯤에 가가지고 슬래셔를 한번 먹이십시다. 근데 슬래시 가능할까? 가능해. 제발 안되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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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일단 해봅시다. 어, 여성에서 오 명중 했는데 조금 잘 안 따라주네요. 자 일단은 카린이 앞으로 가서 저 블루 드래곤은 아예 마 아예 하, 야 이거 또 안 되냐? 야 이거 이런 형물. 자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쯤으로 가서요. 자 TT도 시체매를 불러오죠. 시체 불러서 녀석에게 한방 먹여줍시다. 자, 한방 먹였죠. 자, 데미지 뭐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어, 39? 야, 이거 큰데, 이거?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은,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아. 나중에 또 팜이 또 쏘아질 게 분명해요. 자, 이제 활 누구한테 겪냐, 또 브라이언한테 겪는구나. 이제 또 후퇴하겠지, 이제. 또 고지대로 갔네요. 쫓아가서 잡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아야야야야 큰일났네 이거. 아 팜 기절이에요 이쯤이면은. 팜 기절. 아 마시아가 우리 또 마비 걸리구나. 큰일났네 이거. 일단 두 사람 기절 확정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정면승부 걸었는데 이거는 실수죠 지금. 이블 샤먼은 일단 후퇴하는데 자 일단은 이블 샤먼도 이블 샤먼이지만은 저 다크 저 지상의 다크에프트 먼저 처리하고 봐야겠어요. 아우 야 이거 처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이거 진짜. 와 일단은 자 36의 데미지에 갖고 자 일단은 플래시로 일단은 아 안되는구나 안되는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가서 플래시를 일단은 발목 묶죠. 발목 묶어주고 아 안되네. 좋아 그러면은 슬래셔로 일단 한방 보냅시다. 35는 데미지 나왔고요. 자 근데 한번 스킬 한번 보죠 일단은.
마시아 말고 키티스. 지금 보면은 어스는 일단 한 사람밖에 치료할 수 없다고 하고. 자, 자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 앞에 있던 녀석도 한번 쳐야겠어요 진짜. 자 일단 벌처링에서 실버 드래곤을 상대하고요. 자 아까 제 방폭했던 점 제가 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가서 또 앞으로 가죠. 자 일단은 좀 정리하고요. 지금 달리 방도가 없어요. 지금 뭐 저 다크랩도 신경 쓰이고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마시아는 기절 확정은 안 것 같은데 지금. 아 데미시는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렇게 하면 둘 다 기절 확정이죠. 자. 아. 자, 이불 샤워기 내려오는데. 야, 이거 신경 써기 엄청 많아요, 지금. 어허. 자,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 예, 약간은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무에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터닝 버튼. 자, 일단은 이쯤 와서 실버 드래곤을 향해 공격하고요. 자, 일단은 어서 좀 리스토어 시켜서 거기서 쉬어 끄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일단 더 이상 시간 끌면은 좀 그러니까. 자. 리스토어를 이용해서 일단 치료해주고요. 상태를. 자, 그리고 마시안이 있다니 뭐 괜찮아. 일단은 백스텝으로 한방 창을 찔러주고 뒤 후퇴합시다. 빨리빨리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어스를 치료하게 한 다음에 일단 뒤로 빠지죠. 풀림에서 뭐 일단 백스텝 가고 해야 돼요. 지금은 폐왕으로 이용해서 저 실버 드래곤을 없애는 게 맞겠어요. 폐왕으로 실버 드래곤 향해. 에? 자, 아도 깬. 이렇게 하면 너도 이제 살아남기 힘들겠네.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까지 좋습니다.